네, 오늘은 모두 발언 전에 그 예산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해가 약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정도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위에서 지금 협의 예산안 협상 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종부세 관련해서 이 저가주택 두 가구까지는 네. 똘똘한 채하고 차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이견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종부세 완화하자. 이게 당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고 또 금투세 문제 관련해서도 이게 개미 투자자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거래세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게 우리 입장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말을 해도 무슨 소리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에서 잠깐 그 설명 한번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종부세는 저희 당 방침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누진과세 하되 1가구 저가 1가구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11억이므로 11억 이하의 저가 자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 수준에 맞게 종부세를 낮춰주자 하는 게 저희 당 방침이고요. 이 금투세는 금투세 도입의 조건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고 하는 얘기인데 정부가 2년 유예를 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0.15로 낮추고 또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놓치는 것은 높이는 것은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금투세를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거 하고 또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인 거죠. 네. 그래서 금투세를 부과하고 증권 거래세를 낮춘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증권 거래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또 100억까지 면세를 해주자고 하면서 금투세까지 유예하자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투세 문제는 2년 유예 동의하니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는 하는데 대신에 그 똑같은 다른 측면인 증권거래세도 낮추고 100억까지 그 면세주자 이런 주장은 철회해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진정으로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실제로 개미 투자자들한테 도움되는 길인 거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가구 이상을 누진 과세하는 건 마땅하다. 다만 그 강북 지역 같은데 저가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이건 6억까지 합산해서 종부세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9억인가요? 11억인가요? 어쨌든 11억까지 완화하자. 11억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완화하자. 네, 기준에 맞춰서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참 얘기해야 이해될 정도인데 이게 왜곡해서 이제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 정부 여당의 유감을 표합니다. 공포 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려서 그리고 목숨 바쳐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보호자여야 할 국가 권력에 대해서 공포와 불안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탑승 거부라든지 온갖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예상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또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책감사 등을 빙자한 감찰 그리고 조사에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도 정치 개입에 그리고 불법 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를 공직의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 조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원 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신원조회의 탈을 쓰고 조난자료, 불법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기관을 국내 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국정원 신원조회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지원책도 전부 폐기하겠다 이런 엄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아 정말 옳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자극적인 이념 공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보다 못해서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합니다. 10대 경제 강국,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ILO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이를 이유로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강경 정책을 통해서 작은 정치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 직시하기 바랍니다.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의 3자 긴급 중재회동을 제안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합니다. IRA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사이에 IRA 해결을 위한 접촉이 활발하게 전개 중입니다. 우리도 다른 피해 당사자국들과의 공동 대응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4일에 정부 그리고 국회 대표단이 방미에 나서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저 역시 미력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한국계 하원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국익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경제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IRA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